이번에는 보면 이제 지금 MBC 회카 논란 때문에 뭐 총선에서 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게 영향이 미칠까요? 많이 가지. 얼마나 미치실 것 같아요?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에서 언론을 거의 장악했다고 보거든. 많이. 그 중에 못 잡은 게 어떻게 보면 MBC일 거야. 뭐 KBS는 벌써 사장부터 다 자기 사람으로 깔아가지고 뭐 방송하는 뭐 PD는 뭐 모든 게 다 교체되고 있고 바뀌고 있잖아. 근데 MBC는 못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. 그럼 MBC 측에서 이번 건으로도 할 것이고 또 타 방송국들 어떻게 보면 눈치를 삼피는 그런 방송국들도 어떻게 보면 MBC를 겨냥한 거지만 전체적인 언론을 겨냥한 거잖아. 기자들 겨냥한 그렇지.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기자협회나 이런 거에서 뭐 국민의힘 안 좋은 것들 뭐 옛날 거 그런 것도 자료들 많이 풀어서 올리지 않을까? 그렇다면은 우리네들 사람들은 미디어를 또 보면서 휩쓸릴 밖에 없겠지. 아마 큰 이 그러니까 국힘이 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거. 아마 큰 게 아마 방향이 될 것 같아. 아 이번 총선에 실패 요인은 항상 문화? 그런 요인도 있겠지. 근데 가장 큰 거는 최고지. 아. 그리고 황상무라는 사람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궁합적으로 극과 극이니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한테 좋게 뭐 과잉 충성했던 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한테는 지금 큰 데미지를 주는 격이지. 맞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. 정치 성향이라 그런 건 맞는데 궁합적으로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건도 한 획을 끊는 격이 되겠지. 그 옆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뒀을 때 망하는 당연하지. 격인 거죠? 당연하지. 그 삼국지에도 봐봐. 유비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갈량을 잘 뒀잖아. 그러니까 밑에 참모진이 중요한 거거든. 근데 유비라는 사람은 덕이 있어서 밑에 좋은 사람을 뒀지만 우리 윤 대통령은 그 덕이 좀 부족하신지 좋은 사람들은 없으신 것 같아. 왕은 있잖아요. 왕자. 그 임의대로 쓴 거 아니야? 손바닥에 부죠. 그건 내가 봤을 때 그 전에도 내가 약간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옆에 계시는 분, 그 머리 길고 수염 기신 분, 공예 씨, 그분이 좀 쓰고 나가라고 했던 것 같아 그거는.